내가 10살 이상 차별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올해는 못 가겠다. 내가 그래서 오빠를 안 믿었어. 툭하면 헤어져. 그냥 헤어진 게 맞지 이러고 사실 많이 헤어지기도 했어. 초반에 사람한테 신뢰가 안 가니까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10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10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인생에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헤어지자고 한 거지. 이 사람과 미래가 없고 그러니까 신뢰가 없다고 생각하고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싸울 때마다 헤어지자고 하니까 뭐하러 만나. 그냥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맞지. 그래가지고 거의 1년을 헤어진 거야. 방송을 하다가 헤어진 거야. 1년 동안 헤어지면서 뭐 소개팅도 하고 방송들도 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막 그랬지. 근데 나는 항상 이해가 안 됐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도 있었는데 성격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신뢰가 없다고 하지만 싸우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나는 똑같다고 생각했어. 나랑 성격이 이 정도로 싸우려면 똑같아야 싸우지 않나? 나랑 성격이 아예 똑같나 보다. 그래서 헤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성격을. 근데 다시 만나게 된 게 MBTI 컨텐츠를 한창 했었잖아. MBTI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이제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잖아. 헤어지고 이러면 잠수도 좀 타고 인스타 스토리도 못 보게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궁금하고 그립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난 매일매일 방송한 사람이잖아. 그럼 다 노출되잖아. 오늘 방송하고 와서 어땠고 저땠고 다 알잖아. 지금도 이렇게 비로그인 보면 나 모르잖아 누가 나 보는지. 그렇게 봤나 봐. 이제 카톡이 하나 와있는데 으이그 이렇게 온 거야. 코 재수술 한다고 하니까 참, 그때도 술 먹어. 뭐, 지가 뭐, 이거야. 뭔 상관이야. 날 왜 몰래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씹었어. 씹었는데, 내가 진짜 또라인 게, 친구랑 둘이 그렇게 술을 먹다가, 유라야, 근데 너는 그 오빠랑 그때 왜 헤어졌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진짜 너한테 제일 잘했던 사람이고, 자상하고, 오빠 일도 참 열심히 하고, 진짜 부족함이 없어 보였는데, 왜 그렇게 싸우고 헤어졌던 거야? 몰라. 왜 싸웠지? 싸운 이유가 뭔가 딱히 없고, 오빠가 바람을 폈다든지, 성격이 이상했다든지, 그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런 게 없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항상 오빠를 못 믿고 있었고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 많이. 그래서 친구랑 양주 두 병 먹고 집에서 그렇게 친구랑 얘기하다가 아 그 오빠 진짜 착하고 좋았는데 그러는 거야. 얘기하다가 전화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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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해보지 뭐 잘 지내나 어쩌나. 전화하면 되지 뭐하나. 내가 전화를 한 거야. 전화해보면 되지 뭐하니 물어보는 게 뭘 어려워. 근데 바로 알지. 차단되면 신호 안 가는 거. 뭐 전화기가 뭐 돌리는 것처럼 딱 차단된 거 있잖아. 어? 나 차단당했는데? 그리고 내가 카톡을 보면서 나 차단당했네? 이렇게 보냈어 오빠한테. 근데 카톡이 오는 거야. 차단한 적 없는데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신호가 안 가던데 뭐 이렇게 보냈어. 그랬더니 아 카톡은 차단이 안 돼 있었나 보다. 전화는 차단을 했던 것 같아 이러는 거야. 내가 살면서 차단당한 적 없거든? 전 남자친구한테나 연락이 왔으면 맞지. 나 진짜 차단당한 적 없단 말이야. 또 씹었어 자존심 상해가지고. 어쨌든 차단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며느리 흘렀어.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사람의 MBTI가 뭔지.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뭐 잘 지내? 뭐 여보세요? 뭐 이것도 아니고 오빠는 MBTI가 뭐야? 그래서 바로 어디 어? 그러는 거야. 오빠는 MBTI가 뭐냐고. 그거 검사해봤어? 그랬더니 그게 뭐야? 그러는 거야. 내가 MBTI라고 치면 나오거든 네이버에? 지금 하고 연락줘. 이러고 끊었어. 이거 맞아? 이래가지고 딱 캡처해가지고 INTJ를 보내는 거야. 그때 진짜 깜짝 놀란 거지 나는. 내가 만난 사람이 INTJ라고? 와 그럼 진짜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고 항상 오빠한테 서운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전화한 거야. 진짜 INTJ라고? I는 그러면서 이제 공부한 걸 다 얘기한 거야. 내가 사람이 MBTI 아무것도 모르는데 방금 검사하고 그 들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 내가 N이야. 오빠도 N인 거잖아. 그러니까 대화는 우리 통했던 거야. 근데 오빠가 T잖아. 나는 솔직히 F도 훅 있어. 근데 오빠가 TJ면은 J가 오빠 계획적이니까 맨날 그래서 우리가 싸웠던 거잖아. 이러면서 말도 안 되게 전화로 MBTI 얘기를 3시간 반 동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MBTI 얘기를 하고 또 끊었어. 연락을 또 안 하잖아. 그냥 계속 있었는데 또 개뜬금없이 카톡 와가지고 다음 주에 등산 갈래? 그러는 거야. 근데 오빠랑 나랑은 등산을 가본 적이 없어. 무슨 등산이야 갑자기. 아니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생각 있으면 같이 갈까 해서 그러는 거야. 뭔 등산이야 이러고 개뜬금없잖아. 아 등산은 그냥 혼자 가라. 또 끊겼어. 그러다가 내가 스케줄 끝나고 집 가고 있는데 집 혼자 사니까 맨날 심심하잖아. 그래서 괜히 저녁 먹을래? 그랬어. 지금? 이러는 거야. 어 배고픈데? 그랬더니 어딘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만나게 된 거야. 그 1년 만에 삼겹살 집에서 만나는데 진짜 웃긴 게 하나도 안 떨리고 친구한테 야 밥 먹을래? 나 배고픈데 거기로 와. 그래서 그래 그냥 나와서 밥 먹는 것처럼 똑같이 어제 본 사람처럼 하나도 안 떨리는 거야.
진짜 편안하고 아무 생각이 없고 만나서도 뭐 어떻게 지냈어 이런 얘기도 안 했어. 그냥 그 오빠가 MBTI가 INTJ가 맞다는 거야? 내가 통역할 때 나랑 경기를 같이 보러 가고 막 오빠가 자주 오고 이랬어서 우리 엄마 아빠랑 나랑 얼굴 알아, 오빠가 알아. 근데 나랑 헤어지고 나서 오빠가 우리 가족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어. 이렇게 됐고 그래도 오래 만났는데 뭐 이렇게 돼서 뭐 어머니 아버지께서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러면서 어쩌고 해가지고 안산으로 찾아가서 같이 밥을 먹었대. 내가 가지가지하네 헤어졌는데 뭐야,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찾아갔어? 무슨 얘기를 해? 헤어졌는데? 굳이? 그래도 오래 만났었고 내가 뭐 어머니 아버지께 너랑 헤어졌다고 해서 그 좋은 관계를 갑자기 탁 끊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왜 헤어졌는지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는 거야. 듣다 보면 우리가 결혼한 줄. 나도 그러면 뭐 오빠 어머니 아버지 찾아가야 되겠네? 너는 우리 부모님을 뵌 적이 없잖아. 만나가지고 얘기를 막 그렇게 따지듯이 한 거야. 나도 잘 따뜻하게 말을 잘 못하니까 풀벌 없이 고기 먹다가 한강을 갔어. 괜히 한강을 걸으면서 사실 그때 유라야 뭐 그때 뭐 그때 못 말했지만 사실 나도 오빠 정말 보고 싶었고 이러면서 갑자기 키스를 한다든지 막 그런 상상을 존나 하잖아. 나름 여자들 소녀 감성이 있어가지고 졸리더라. 앞에 타는데 졸리더라. 밥 먹어가지고 졸리고 이런데 아 한강 사람 많겠지? 많겠지. 주말이잖아. 그래서 굳이 뭐 한강을 와. 그냥 그런 옆에 걸으면 되지. 여자 같은 많아. 가가지고도 뭐 한강 가가지고도 그냥 라면 먹고 돗자리 펴가지고 가면 놀이 틀고 있는데도 그냥 멍 때리고 할 말도 없고 뭐 이렇게 잘 돼가는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한 일주일 내내 만났다. 뭐 회도 먹고 그러니까 내가 뭐 먹고 싶을 때 내가 만나고 딱지 먹을 건데 같이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이딴 식으로 카톡을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만나다가 오빠가 우리 지금 무슨 사이야? 그러는 거야. 내가 뭘 무슨 사이야? 오빠 동생 사이지. 그래서 오빠는 그걸 싫어하거든. 깊고 진지한 사람이야. 근데 나도 이제 표현을 이제 하기가 민망하고 그랬더니 오빠 한숨 쉬면서 뭔가 이건 아니라는 식으로 뭔가 제스처를 취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오늘부터 1일 하던가? 이랬더니 유라야 그러는 거야. 아니면 뭐 헤어졌다가 다시 거기서 플러스 1 해가지고 다시 가던가. 얼마나 만났는지 뭐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사귀게 되었죠. 사귀었는데 오빠 성향을 이제 INTJ인 걸 알고 이제 대화를 엄청 많이 했어. 다시 만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야.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다라고 할 만큼 싸울 일이 없고 화가 안 나. 그리고 이 사람이 뚝딱뚝딱 거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버퍼링이 걸린 걸 보는 순간 너무 귀엽고 이미 오빠가 왜 저렇게 버퍼링이 걸린지 난 아니까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 지금. 버벅버벅 거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거를 풀어주고 재부팅 시키고 입력시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지. 싸울 일이 없지. 근데 처음부터 말했어요.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고 결혼하고 싶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시 만났을 때도 내가 얘기했어. 오빠는 나랑 결혼 안 하고 평생 이렇게 만나도 만날 수 있어? 만날 수 있대. 오빠도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없대. 근데 사람이 만나보면 알잖아. 애기를 엄청 원한다든지 부모님을 자꾸 뵙자고 한다든지 그러면 난 헤어지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래서 정말 나랑 맞는구나 이러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만났던 거야 다시. 근데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먼저. 진짜 이 사람이랑 계속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대화 끊임없이 이어지고 3, 4시간씩 얘기하고 이럴 때마다 가치관이 참 올바르고 깊은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의 애를 가지면 어떨까?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행복할까? 라는 너무 막연한 희망을 꾸게 되는 거야.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그럴 때마다 아 이제 개소리다 또 뭐가 시작하다 쉬었구나 이러고 항상 나를 다잡고 오빠한테도 오빠는 만약에 나랑 결혼을 했어 그럼 어떨 것 같아? 막 그랬더니 왜 너 생각이 막 달라져?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결혼을 하면 달라질까? 뭔가? 아니 난 똑같을 것 같아 그러는 거야. 나 항상 덤덤하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 항상 나는 절로 갔다 절로 쳤다 팔다리 풀어지고 난리 부고 지쳐도 오빠는 항상 차분해. 이성적이고 그런 모습을 항상 보면서 배울 점이 많고 대화가 된다는 게 가치관이 맞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런 사람의 애를 낳으면 잘 키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오빠한테 그랬어. 우리 이렇게 오래 만나고 다시 만났는데 부모님끼리 밥 한 번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야. 아니 그래도 다 오래 만난 것도 알고 인사도 드릴 겸 같이 식사만 할 수 있잖아. 내 상견례가 결혼 날짜를 잡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 진짜 식사만 하셨어. 한 식사를 하고 그냥 그렇게 헤어졌어. 헤어지고 이렇게 잘 만나고 있어요 했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피임을 안 했냐 그러는데 피임을 했지. 항상 했지.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 근데 내가 내 마음은 이미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그 든 순간부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처음으로 피임을 했다. 자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피임 안 하는 건 미친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피임하세요. 저도 무조건 피임했어요. 피임을 안 했어 그날. 술 먹고도 아니야. 근데 임신이 될 줄 몰랐어.
그 한 번 했다고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되나? 나는 임신이라는 게 쉽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오빠랑 나랑 태명을 원래 원샷 원킬로 질라 했거든? 너무 쓰레기 같은 거야 우리가. 원샷아 이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 착수도 많이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임신된 거지? 이러면서 이제 그 날짜를 돌아가잖아. 주수를 이제 알고 보는데 피임을 안 한 날은 오빠랑 나랑 그날밖에 없으니까 알잖아. 그럼 그날 임신이 된 거야 오빠? 그러면서도 이게 기쁘더라고 마음이. 진짜 마음이 기쁘고 바로 낳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계획까지도 아니지만 좀 준비는 되어 있었다. 아 결혼을 약간 조금 몇 년 있다 오빠랑 하고 싶었는데 조금 일찍 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축복이다 잘 됐다 오빠 나 그럼 나 진짜 엄마 된 거임? 얘가 이러면서 어떡해? 나 그럼 진짜 임신하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배가 지금 그래서 나온 건가? 막 이러면서 막 병원 갔더니 4개월 동안 애는 0kg라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하고 그래가지고 오빠랑 준비를 바로 한 거죠. 결혼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 말만 비용비용 그러는데 정말 부정적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노력해서 내 비혼을 바꿨다? 그것도 아니야. 내가 바뀌었어. 이 사람이 너무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결혼하고 싶더라. 평생 살고 싶더라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의 애를 낳고 싶더라. 이 사람의 애를 낳고 싶다라는 생각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랍니다. 짜짜짠. 아 배 크기 궁금하다고? 아 보여주겠어 알았어. 왜 이렇게 내 배 궁금해하는 거야? 많이 나왔죠? 이게 사람이 만삭이 요 정도가 아니라 요 정도까지 나와요 배가. 그래서 하루에 1kg씩 찌고 있는데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